드래곤볼 40주년 기념 새로운 시리즈의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2024년 가을 공개 예정인 드래곤볼 다이마인데 이 작품은 드래곤볼 슈퍼와는 별개의 작품이며 드래곤볼 GT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캐릭터들이 죄다 어려지는 스토리로 가는 듯합니다. 공개된 예고편을 살펴보면 1984년 드래곤볼 만화책을 시작으로 드래곤볼의 연대기를 한번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1986년 모험의 시작이었던 드래곤볼 오리지널 시리즈, 1989년 드래곤볼을 레전드로 만들어준 드래곤볼 Z 시리즈, 1996년 드래곤볼 GT 시리즈, 2013년 드래곤볼 슈퍼 신과 신, 2015년 드래곤볼 슈퍼 부활의 F, 2016년 드래곤볼 슈퍼 우주 서바이벌, 2018년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2022년 마지막으로 나온 드래곤볼 슈퍼 슈퍼 히어로까지 모든 연대기를 알려주며 2024년에 신작이 나온다는 걸 암시해줍니다. 딱 봐도 빌런들이 사는 곳 같은 데가 등장하고 드래곤볼 Z 시절 영상을 바라보는 두 캐릭터. 이번 에피소드의 시기가 드래곤볼 Z에 연관된 시기라 이런 것 같고요. 헤어스타일을 보니 새로운 개왕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에피소드는 어려진 주인공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무엇보다 개왕신들이 주연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전에서 드래곤볼을 생하게 되고 빠지면 섭섭한 신룡도 등장해줍니다. 자, 내가 이루지. 그렇게 갑자기 어려지는 손오공과 베지터. 이 둘뿐만 아니라 치치와 부르마, 세계 챔피언 미스터 사탕과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나오게 되는 크리링, 18호와 마론, 야무치와 오룡 푸알, 개왕신과 키비토, 댄데스러워진 피콜로와 우마원과 무천도사까지 어려져 버립니다. 근데 왜 어려져도 대머리냐? 어려지다 못해 신생아가 되어버린 오천크스. 네, 이렇게 모든 캐릭터들이 다 어려지게 되고요. 빌런들이 드래곤볼로 자가지게 소원을 이루어 저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어려져서 싸우기 힘들어지니 오랜만에 다시 여의봉을 등장시켜줍니다. 지구로 고이는 정체불명의 우주선과 이번 에피소드의 빌런으로 추정되는 캐릭터. 어려지기 전 손오공과 베지터의 전투씬이 잠깐 등장하는데 전투씬만큼은 제대로 연출되었다 싶을 정도로 역동성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고편은 끝이 나게 되는데 드래곤볼의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의 코멘트를 보면 현재 드래곤볼의 신작을 제작하고 있으며 제목은 드래곤볼 다이마. 다이마는 일본어로 대마, 영어로는 이불과 같은 의미의 합성어라고 알려주고요. 오공과 일행들이 작아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라며 스토리 언급을 살짝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토리와 설정은 물론 많은 디자인을 토리야마 아키라 본인이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고로 정사로 포함되지 않았던 드래곤볼 GT와는 다르게 작가가 리메이크한 드래곤볼의 GT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확실한 건 겨냥된 팬 연령층은 젊은 관객층인 것 같은 느낌. 일회용 극장판이 아닌 OTT로 공개되는 14, 15 분량의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드래곤볼 슈퍼 시즌2나 제대로 만들어서 내줬으면.